원래는 이제 문서만, 글자만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야, 음성도 하자. 음성도 하자. 문자만, 이게 패킷 스위칭망이에요. 패킷 스위칭망인데, 야, 음성도 이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쓰자라고 해서 쓰는 게 VoIP예요. Voice of IP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연결망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것끼리 쓰면은 핸드폰끼리 쓰면은 무료예요. 알죠? 무료고 02로 쓰면은 유료예요. 그거는 시간 차감을 해요. 혹시 알아요? 그거? 체크되어 있는 게 있죠? 근데 핸드폰하고 핸드폰끼리는 거의 요즘은 무제한으로 쓰죠? 왜 그럴까요? 이 예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VIP망 해서 연동해서 쓰는데, 자, 02 해서 그02 번호를 쓰는 거 있잖아요. 031. 이렇게 기관에서 쓰는 유선 전화망을 쓰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선 전화망은 따로 존재한다 그랬죠. 따로 존재하니까 그 망은 회선 연결할 때마다 임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02나 031 이렇게 사무실 번호로 쓰게 되면 걔는 시간에 따라서 차지를 하고요. 핸드폰하고 핸드폰 간에 연결할 때는 인터넷망하고 같이 연동돼서 쓰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망도 쓰는 거죠. 옛날에는 인터넷망 쓰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패킷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워낙 인터넷이 느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뭐 5G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소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동영상도 거의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상황이니까, 이말 같은 거는 그냥 뭐 실시간으로 뭐 거의 뭐 끊김없이 가니까 이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통신망 해서 옛날처럼 망이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화망, 제일 위에 있는 전화망이 있다가 인터넷망이 있다가 무선 인터넷망이, 무선 이제 통신망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움직여서 쓰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은 VPN이라는 게 있어요. 이 VPN이 뭐냐면 옛날처럼 사설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 그 랜선처럼 저 컴퓨터하고 저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아니고 내가 선을 사가지고 직접 깔아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사설망이라고 부릅니다. 랜이 사설망이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이제 보안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보안으로. 그런데 인터넷망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료로 모든 사람이 다 쓰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싸게 이제 쓸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안망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까지 선을 내가 깔아서 써야 되느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인터넷망인데 인터넷망을 보안을 위해서 개인 사설망처럼 보안상으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VP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사설망처럼 이렇게 쓰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 VP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인터넷을 쓰지만 가상 VPN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보안상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 가끔 가다가 이제 보안 회사 같은 데, 보안상으로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들은 이런 걸 써서 전 세계에 이제 같이 연결해서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때 쓰는 거고요. 또 언제 쓰느냐, 요즘은.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중국으로 여행 갈 일이 이제 생기면 중국은 구글을 다 막아놨어요. 아시죠? 구글을 다 막아놨어요. 중국에서는 구글이 안 됩니다. 구글을 다 막아놔서 지메일 구글을 일부러 막아놨어요. 자기네들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구글을 막아놨어요. 중국을. 그래서 한국은 인터넷을 하다가 중국에 딱 들어가서 구글 번역하면 못 써요. 연결이 안 돼. 근데 또 뭐가 안 되냐면은 저게 안 됩니다. 우리 카톡 같은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중국은 이제 위챗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하고 이제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거나 구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설 사설망을 써서 중국이 아닌 것처럼 써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망이 아닌 것처럼 쓰는 거죠. 중국 망이 아닌 것처럼 연결을 쓸 때도 이제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월드 와이드 웹의 의미는 뭐냐면 HTML이라고 그랬어요. HTML 이제 문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하이퍼텍스트라는 거예요. 하이퍼텍스트.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하이퍼텍스트가 뭐냐?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보다가 뭐뭐뭐라고 주소 쳐 있으면 내가 마우스로 거기 주소를 클릭하면은 그 주소로 넘어가죠. 걔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즉 하이퍼링크의 의미는 뭐냐면 점프한다는 의미죠. 뭐냐면 내가 주소를 일일이 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른 공간을 점프해서 움직이듯이 인터넷은 클릭 클릭 클릭하면 막 점프 점프하죠. 막 다른 공간으로 다른 홈페이지로 막 점프 점프 점프하면서 막 가죠. 경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주소를 제대로만 적어놓으면 막 점프해서 실제로 거기까지 그냥 바로바로 직선으로 가잖아요. 홈페이지 통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메인 홈페이지 통해서 따따따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직접 포인트 포인트로 막 연결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 기능이 있는 걸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가능하도록 HTTP라는 프로토콜, 아까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프로토콜이 그거를 다 연결해서 하게 해주는 이런 주소 체계가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월드와이드 웹.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텍스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HTML 문서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못 봤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눈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이죠. 소스가 그냥 화면상에는 그림하고 글자만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이제 구글이 있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웹 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웹 크롤링 설명해 줬나요? 여기 안 해줬죠. 웹 크롤링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에다가 키워드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사전에 구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크롤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크롤러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들마다 들어가 다니면서 그 홈페이지의 키워드를 찾아갖고 오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저걸 정보를 체크해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동으로 해서 얘를 갖고 와서 어디다 저장을 해줍니다. 어디다? 구글 그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키워드 치면 실제로는 그동안 서치해서 돌아다녔던 데를 갖고 와서 그 화면에다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드루킹 사건 아시죠?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댓글 자동 클릭수 높여주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지금 걸렸잖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서치 엔진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그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텔스 컴바인 이런 거 있죠? 알죠? 호텔스 컴바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격 비교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만들냐면은 이런 크롤러라든가 이거를 다른 말로 웹봇, 그러니까 웹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자동화된 로봇처럼. 근데 그건 실제로 다 프로그램을 누가 프로그램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까 전에 목적에 따라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키워드를 갖고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야 클릭수 좀 올려 알아서 네가 올려줘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쇼핑몰들을 돌아다니면서 가격 검색해 갖고 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거를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검색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많이 봤죠? 이렇게 검색어 키워드 치면 요즘은 다 마케팅하고 연동해서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전부 다 돈을 받고 스폰서 페이지라고 해서 돈을 받고 다 팔죠. 그래서 상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돈을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 내줘야 돼요. 그러면 돈 낸 만큼 요 키워드 위에다가 광고를 올려주죠. 키워드 치면 관련돼서 연결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옛날처럼 키워드 치면 단순하게 키워드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시멘틱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던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시멘틱 검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글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글자에 대한 어원을 인식해서 의미를 인식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소셜 검색해 주면 여기 플러스 1 페이스북에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소셜 검색 키워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구글은 플러스 1이 있고요. 시멘트 검색은 이제 이렇게 결과를 찾아주는 거고, 지능형 에이전트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찾아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웹 2.0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습니다. 웹 2.0은 뭐냐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내가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입력해서 움직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위키. 위키라는 게 있는데 위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웹 2.0이라고 그래요. 웹 1.0은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웹 2.0은 개인들이 자기네들의 정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서로 의사소통해주는 거를 웹 2.0이라고 합니다. 이제 웹 3.0, 4.0 이런 얘기도 있겠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웹 3.0은 시멘틱 웹이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죠? 넘어갈게요. 어려우니까. 요즘은 핀터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사진만 전문적으로 서치해주는 그런 검색 엔진도 있어요. 핀터레스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얘는 사진만 이렇게 해줘요. 사진, 관련된 사진만 쭉 모아서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검색 엔진도 있습니다.